저기요. 그만합시다. 끝까지 6167번에 대해 말하지 않고 끝내 자신의 잘못도 인정하지 않은 남자. 그는 당당하게 지구대를 떠났습니다. 그 길로 또다시 터미널로 나가 거짓말을 시작합니다. 법적 처벌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피해를 막기 위해 그를 지켜보는 일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대전에서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6167번을 쓰는 또 다른 남수꾼을 잡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단은 이제 불구속 수사하고 이제 추가적으로 더 이제 그 증거 나오면 다시 수사를 하려고. 대전역 안팎에서 6167번호를 뿌리며 젊은이들을 상대로 구걸 행각을 벌여온 남자. 워낙 소액 사기인데다가 상습 범인지조차 파악이 어려워 불구속 수사 중이라는데요. 그 번호가 남수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구걸해서 돈을 이렇게 사기 가져가는 사람. 근데 그런 사람한테는 이게 저기 굉장히 퍼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알았냐? 그러니까 자기 우연히 알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전국의 역과 터미널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속인 남수꾼들이 6년째 사용 중인 하나의 전화번호. 이번만은 넘어갈 수가 없어 경찰에게 6167 번호 추적에 대한 도움을 정식으로 요청했는데요. 아, 선생님이 알아보. 알아봤는데 이게 어디냐면은 부산 병원이. 부산 병원에 산부인과에서 이 전화번호를 썼답니다. 우리가 찾아갔던 병원의 것이 맞답니다. 그런데 왜 병원 측에선 자신들의 것이 아니라고 했던 걸까요? 이렇게 사기에 이용되는 건지도 전혀 이제 모르셨던 거잖아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사실 처음 보잖아. 쓰는 자전지 아무것도 나지 모르는 상태에서 네. 우리 돈을 뭐 어떻게 된 건가? 네. 조사 우리도 안 해봐야 사무실을 옮기거나 하면서 번호가 누락된 것 같답니다. 수백 개의 전화 회선을 사용하다 보니 그 사실을 미처 몰랐다는데요. 번호 하나에 대해서만 자리를 이동하셨다, 이전하셨다 이런 경우엔 공손이 될 수도 있기는 합니다. 다량 회선으로 가입되셔서 번호 하나에 대한 회신만은 어려우시기 때문에 번호 관리에 주의를 요하는 부분이십니다. 어떠한 경로로 6167번이 남수꾼들에게 전해진지는 알 순 없지만 신호음이 가는 이 전화번호 덕에 그들은 오늘도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믿음 안 되겠구나라는 마음이 더 커지고 그 이후로 불편해가지고 아무도 사람도 못 믿겠고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선 6167번에 대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담당하시는 분이 예산을 받아가지고 녹음기를 설치해가지고 이 전화번호 사용하지 않는 전화번호다. 그렇게 이제 녹음기 자체를 설치가 전화가 올 때마다 받으면은 그런 멘트를 여도록 병원 내에서 그렇게 한답니다. 사기의 죄질을 결정하는 것은 피해 금액의 크기일까요? 어려움에 처한 이를 조건 없이 도우려 한 사람들. 그 선한 마음을 이용한 남수꾼들의 죄는 소액 사기라 부르기엔 너무도 무겁고 큰 것입니다. 고마워라, 마이몬 다이가. 자꾸